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장혜빈입니다. 아, 좋습니다. 또 같은 또 인천 사람, 인천 부평, 어디? 연수구요. 연수구. 연수구랑은 친하지 않아요. 가본 적이 없어서.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만나볼까요? 화이팅!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감고 말아줘 흐르던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가까스로 일어나도 다시 위촌 걸어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 보란 듯이 살 거야 나약해지면 안 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은 왜 혼자서 난 멈출 줄 모르니 사랑해서 후회 없다도 사랑해서 보내준다도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 너무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죠 당신 없는 날 이곳에 살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헤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어 숫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 어떻게 할까요? 예. 0이 단 하나도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예. 자, 일단은 우리 작가님입니다. 1라운드 통과하셨고 이제 2라운드 만나볼 거예요. 어떤 거 가볼까요, 작가님? BMK 분의 물들어 꽃피는 봄이 오면. 네. 야, 너무 좋지. 자, 과연 우리 작가님이 2라운드까지, 3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상금 3만 원입니다. 박수 주시면 여러분들 꽃피는 봄이 오면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가 떠난 후로 내 눈물은 올 수 없나 봐. 얼어붙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겨도 우리에게 뺀 사랑은 이제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도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한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기다리는 네가 사랑 말고 난 깨었나 봐. 그 얼마나 고단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난 왜 못 보내느냐고 왜 우냐고 자꾸 날 꾸짖고 날 탓하고 또 그래도 난 너를 못 잊어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한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부질했던 삶이었지만 늘 황폐했던 마음이지만 그래도 너 있어 눈부셨어 널 이렇게도 그리워 견딜 수가 없는 건 나 그때에 나 그날에 내 모습이 그리워 시간에게 쏟아 다른 누굴 허락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 서로 묻고 산다고 해도 내 기억해줘 한 순간이지만 우리가 사랑했다는 거 너와 나눈 사랑은 참 잠보다 작지만 내 추억 속에 새는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 꼭 찰나갔다 찰나내도 그 봄날은 감사합니다. 와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2라운드 곡 저희가 청해 들어봤고요. 꽃피는 봄이 오면 저희가 청해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채팅창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수신호 1, 0으로만 여러분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더 듣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맡기고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세요. 쭉쭉. 예, 올라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0도 살짝 있긴 하지만 1이 9대 1로 많기 때문에 2라운드 통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단 차근우님. 일단은 네.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MBTI가 뭐예요? I인가요? 아니요, E예요. E예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살짝 좀 뭔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네. 예, 이성격이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노래 배웠거나 노래 공부했거나 노래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뭐라는 분인지 궁금해요. 전공은 안 했고요. 오, 예, 타고났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하고 싶어서 혼자 열심히 어릴 때부터 타고났다. 예, 예. 버스킹 하고, 예. 유튜브 하고. 아, 유튜브를 하세요. 네, 있는 별하입니다. 아, 우리 별하님이군요. 좋습니다. 네. 성함이 별하님이고 유튜브에서도 그냥 뭐 본인 이름 치면 되나요? 네, 별하라고 검색하시면. 오, 좋습니다. 일단은 유튜버 분이십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차가다님께서 이제 4라운드 곡을 이제 신청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솔직히 저희가 빅마마 노래 질릴 때가 됐거든요. 살짝 질릴랑 말랑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는 채팅창의 시청자분들께서 빅마마 노래 아닌 다른 곡들을 올려주실 겁니다. 그럼 창가자님께서 그 노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노래 나올 것 같습니다. 나에게로 초대, 미친 소리, 시야의 구두, 목소리만, 그리고 애인 있어요, 술 한잔해요, 네, 티얼스. 이분이 저기 이등병 편지를 어떻게 불러요? 나에게로 초대. 오, 좋습니다. 정경환님 버전으로 가나요? 아, 아니요. 그 네. 조효진님. 아, 조효진님의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환상 속에서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 나의 꿈.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 마. 나에게 너를 초대했군요. 심부름 너의 모습, 나에게 내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심부름 너의 모습, 나에게 내 사랑인 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널 어둠 속에 비춰라.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안주게 빛처럼 느껴. 몰라, 사랑하는 너를 모두 잃을 수 있어. 어둠 속에 빛처럼.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우, 예, 뭐, 요 근래 들었던 참가자 중에 가장 그 성구전환의 테크닉이 제일 좋은 참가자님인 것 같습니다. 참가자님, 일단은, 상상 똑같이 여쭤봐요. 오늘 또 받으신 상금 어디다 쓰실지, 그리고 오늘 또 참여해보신 소감도 한마디 해주시고, 또 홍보하실 거, 뭐, 유튜브 같은 거 홍보하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보시고, 네. 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삐리 꽂혀서 공지 보고 오늘 일요일에 하네 이라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공교롭게도 내일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는데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별하 검색하시면 조금 내리다 보면 제 채널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많이 세우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가시는데 쓰신다고 네. 하십니다. 사리사욕에다가. 사리사욕이죠. 아니, 맞잖아요. 사자성어니까. 그렇죠. 좋아요. 자, 일단은 뭐 우리 작가님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상금 세금 공제 없이 나갑니다. 자, 상금은요 현찰 갖고요. 현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만원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씨께서 18만원만 주자라고 했지만 저의 의견은 20만원이었습니다. 왜냐면 또 성구 전환 부분이나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테크닉 부분은 요 근래 들었던 분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님에게 상금 20만원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별하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앞에다 반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예.